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테슬라.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 또는 디지털 기술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들 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글을 보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을 거치면서 구글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유사합니다. 2009년 이후 급성장합니다. 아마존도 상황은 같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들 4개 기업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시겠습니다. 2014년을 경과하면서 이들 4개 기업의 시장 가치는 이미 한국의 국내 총 생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2008년과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사건으로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그리고 2009년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큰 구조조정을 겪었죠. 이때 조용하게 구글, 애플, 아마존이 가파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같은 해 2009년 9월 오바마 행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미국 혁신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 혁신 전략의 전략 목표 중 하나는 망중립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발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등 IT 생태계의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 목표는 헬스 IT와 전기차 등 운송기술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때까지 대표했던 금융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전통 산업에서 원대한 도전의 방향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혁신 기업, 의료, 디지털 산업, 전기차 등 운송 혁신에서 미국은 21세기 원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경으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모바일 인터넷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자본주의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케 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시장의 공급과 감춰져 있던 시장의 수요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숨겨진 숙소와 방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이것을 찾는 비용, 즉 거래 비용을 매우 낮습니다. 거래 비용이 낮으면 그만큼 공급과 수요가 쉽게 만날 수 있고 그 결과 시장 경제 규모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2008년, 2009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는 인터넷 혁신 기업과 함께 21세기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시대의 인터넷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조선산업, 해운산업 등에서 구조조정에 고통스러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21세기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혁신 기업, 디지털 경제, 여기에 21세기의 위대한 좌표가 있습니다. 첫 출발점은 전통산업과 인터넷 기업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부터입니다.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장 티롤은 인터넷 기업의 속성을 분석하면서 플랫폼의 서비스 확장을 막는 이러한 전통 경제학의 틀로서는 앞으로의 경제를 분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을 위한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시장 투자 영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미래 혁신 전략 보고서에는 시장 실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가 예측되는 분야에서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2009년에 재생에너지, 헬스 IT, 전기 자동차 등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에 정부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이끌, 그러나 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이제 한국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